폴 길버트 좋아하시는 분들 기어 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비중의 열중감을 지향하는 버즈비 TV의 기어 어깨 바라이트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길버트의 PGM3. 네. 네. 폴 길버트의 PGM 300이죠, 사실은. 네, 원래 300인데. 하지만 폴 길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PGM3. 가격은 50만 원. 네, 공을 두 개를 제거한. 네. PGM 300은 너무 비싸죠. 그냥 그 상 뭐 그게 그 가격 자릿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 두 개 더 붙이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500만 원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300만 원대죠. 네,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네, PGM 300은 참 본지가 오래됐네요. 예, 네, 그거... 전설의 명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희한하게도 그 폴 길버트 자신은 플로이드 로즈함을 안 쓰죠, 거의. 근데 폴 길버트 시리즈는 다 네. 뭐 우리 엣지대로 이거 시스템이 붙어 있어요. 참 잘 되네요. 아, 저기 로크를 안 한 관계로 심한 암은 자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주를 다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린 건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팬더의 클린톤 듣고 계십니다. 좋다. 네. 그 폴 길버트 그러니까 INF1, INF2 픽업이 붙어 있고 중간에가 IMF S1 이렇게 픽업이 돼 있고 베메로 스펙이죠. 베이스드의 메이플. 네, 이게 3피스 메이플 렉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은 뒤쪽에 네, 위자드 이제 3피스 메이플 그게 없습니다. 월넛 뭐 이런 보강이 없고요. 없고, 그냥 메이플만 세 조각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힐커 처리도 안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는 엣지 그건 아니고 제어 네.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죠. 구멍만 뚫어놓은 편리하게 네. 세팅하실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간단한 엣지3, 엣지3 플로노이드 타입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볼륨 하나밖에 없군요. 네, 원래 PGM이 이거죠. 볼륨 하나밖에 없죠. 톤이 없죠. 톤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픽업은 5단으로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뭐 폴 길버트처럼 기타를 잘 칠 수 있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미 맘스처럼 칠 수 있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뭐 제스백처럼 칠 수 있게 됐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맹목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열심히 치시면 금방 됩니다. 하루에 한 30분씩 치면서 어떻게 하면 폴 길버트처럼 칠 수 있죠? 이러면 그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런 질문하면 이제부터 패겠습니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못 칩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네. 되나. 네. 그 폴 길버트는 자나깨나 기타를 연습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옷도 참 독특하게 입고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런데도 네. 점점 머리가 벗겨졌는데도 여전히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이 기타 실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말 슈퍼 테크니션이죠. 뭐 외관은 중요치 않다.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그게 무슨 와 정말 무슨 그 반도체 심는 그 기계 네. 있죠? 진짜 와. 참 그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냥 아유 이거 네, 이거 드릴 피킹 하는 것만 해도 곳으로 귀를 막 뚫는 것 같아. 와 예전에 선생님이 폴 길버트랑 같이 라디오 방송을 라디오 방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뮤직맨 기타를 빌려갔습니다. 기타를 안 갖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5만 원짜리 똘똘이 앰프에다가 풀 게인으로 치는데 삑살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네, 그 네. 상황에서 그렇게 그 멋있게 쳤다고 네, 그렇게 뭐 줄 막 이렇게 뜬 네. 기타로 줄이 뭐 떴는 튜닝이 잘 안 돼요. 그 기타가 네.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런데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초킹 좀 해갖고 치던데요. 피치를 그냥 맞춰가지고 야, 괴물이군요. 네, 그냥 나도 기타 친다는 거 자체를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타 고맙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막 친절하게 기타에다 사인까지 탁 해서 줬는데 그 제 게 아니라 네. 저 동료 그러니까 후배 건데
후배도 아무 말도 안 해. 네. 뭐 이거 왜 받았어? 뭐 잘했어가 아니라 그냥 어 그러고 그냥 가요. 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폴 길버트처럼 칠 수 있나요? 질문하지 마세요. 네,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 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뭐 잉미 맘스틴 그렇게 안 됩니다. 네. 네. 그냥 뭐 1m 앞에서 봐도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 그렇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네. 기타의 마술사. 네. 저도 그거를 하지 말까 봐요. 뭐를요? 인사할 때 기타의 마술사 김병우입니다. 이거 안 하려고 이제. 저희가 너무 갑자기 초라해지네요. 네, 초라해지네요. 괜히 PGM을 해갖고 가격이 50만 원대 초반, 진짜 초반, 51만 원. 네. 야, 좋습니다. 마샬의 클린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을 이렇게 바꿔야지 슬쩍슬쩍. 네. 마샬이 나를 살리는구나. 폴길버트 때문이 그런지 아는데 소리가 되게 굵고 세타네요. 생소리가 자, 마샬의 리프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리프요. 데이비 브라더 러브랜드 마샬인데 TGM 300 소리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이게 디스토션이 후끈하게 먹지는 않습니다. 네, 디스토션이 약간 푸스러지는 네,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 약간 빈티지한 쪽으로 맞췄는지 그렇게 막 그 하이테크 메탈 기타는 아니에요. 네, 알이 쫙쫙 굵은 그러니까 네. 딱 치면은 정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뽑는 느낌 나는 네,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슉슉슉 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슬렁, 좀 슬렁. 고르는 네. 느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PGM3와 로드원 텔레캐스터로 합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사운드가 좀 안 어울리긴 안 어울리지만 네. 그 오렌지 앰프 우리가 22와트짜리 네. 마이크로 테러를 쓰고 있는데요. 네. 아 이거 이게 참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네. 제가 맨날 반주만 하다가 오랜만에 하려니까 네. 참 어색하네요. 어쨌든 뭐 좋은 앰프입니다. 좋은 네. 앰프고 마샬 역시 소리 잘 어울리고요. 네. 뭐 PGM은 마샬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폴길 이제 미스터 빅이 내한 공연 왔을 때 그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게 참 되게 정확한가 봐요.
아이바니즈 엔도서 기간이 끝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 깁슨 프라임 브이 갖고 치시던데 마샬도 그 거기다가 뜯고 앰프에 그 뜯었다는 마샬 다 뜯고 네. 네. 마샬이라고 이름 다 뜯고 다 아는 이걸 뭐 이걸 뭐 뜯고 앉았어 또 뜯으면 또 마샬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 네. 뭐 밑에 본드 자국으로 마샬이라고 네. 써 있는데 더 참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그 괜히 그렇게 칼처럼 해갖고 락스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락스타가 또 엔도서 끝났다고 자기가 그거 뜯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사람네들의 정성가 봅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대단한 락스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락스타면서 테크니션이면서 네. 열심히 무배를 위해서 막 강의도 하시고 그거를 뭐 그분을 좋아해서 따라 치시는데 PGM 300을 살려니까 돈이 없을 때 그럴 땐 이 50만 원짜리 PGM 3이 완전히 뭐 60년대로 돌아간 초록색 예, 마인드를 한번 연주해 주시죠. 와, 고! 에이! 에이! 고등학교 때 이게 그렇게 치고 싶어갖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지금도 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1m 앞에서 만들 이렇게 참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한 거지? 막 정말 잘 알겠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건 알겠는데 그 이렇게 또 타부 악보도 이렇게 봤는데 아 그렇게 손이 안 가나? 정말 잘 만든 오늘 연주를 훌륭한 연주를 해주신 이누 씨가 그 해장 국정과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뭔가 엄청나게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느낌의 PGM 300이라는 그 엄청난 거물 기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타를 최대한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약간의 그런 정교함을 조금 빼면서 가격의 거품을 좀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평을 드리자면은 뭐랄까 굉장히 좋은 고퀄리티를 이제 해상도를 낮춘 예를 들자면 MP3 버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죠. MP3. 네. PGM 300의 MP3 버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떨어진 해상도가 약간 아쉽기 때문에 근데 MP3로 하면서 320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128이야. 128이야. 네. 그게 다소 아쉬워서 거기서 약간 감점을 해서 해장국 3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한 줄 평을 드리겠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해상도 너무 높고 어떻게 한쪽 음악에만 편중된 고퀄리티 하이테크 이런 무슨 선명한 기타인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좀 남자답고 푸슬푸슬하고 좀 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타인 것이 눈에 들어와서 저는 이렇게 뭐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먹을만한데 싸죠. 네, 그렇군요. 네, 맛있는데 싸죠. 네, 우리가 가서 뭐 일식집에서 도시락 하나만 맞춰주세요 그러면 막 12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는 그거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네. 고퀄리티의 도시락을 먹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네, 갑자기 그럼... 맘스터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맘스터치. 저 혼자 가끔씩 앞에서 먹곤 합니다. 네, 저도 이누 씨의 의견을 존중해서 소주 3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GM3 오늘 보셨고요. 아이바니즈 한 대 더 남았습니다. 뭐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